현재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시간. KBS 해피 FM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문화 플러스 마지막 시간. 오늘은 조금 우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추석 연휴에 감상하면 좋을 음악과 그림 한번 추천받아 볼까요? 스튜디오에 아주 우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바이올리스트 겸 작가 노엘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가 노엘라라고 합니다. 네. 그림과 음악을 접목시킨 책을 썼고요. 예술과 사회 전반에 대한 생각을 칼럼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술가 워너비? 네. 말 그대로 예술적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워너비 아니라 이미 예술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술적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노엘라 씨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게 뭔가요? 아주 단순히 말해서 예술은 자기 내면을 밖으로 끄집어내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의 상징화라는 표현이 혹시 맞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느끼는 무언가를 뭐 누군가는 그림으로 그리고 누구는 글로 쓰고 또 누구는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춤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예술가로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과연 표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올린이든 글이든 뭐 강연을 통해서든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꺼내놓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런, 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직업이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예술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만약에 바이올린이나 글을 쓰지 않더라도 예술가로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술가 워너비입니다. 아, 그래서 워너비라고 쓰셨군요. 네, 평생 예술가 워너비로. 예, 예. 저 같은 사람도 예술적 삶을 살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이미 너무 살고 계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음악이든 그림이든요. 그 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예술을 즐기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죠. 노엘라 씨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답을 주로 해주세요? 네, 정말 그 예술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술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 저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세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오늘 아마 저를 이제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얼굴은 뭐 보지 못하셨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뭐 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네. 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악, 뭐 어떤 그림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것이 있고요. 어떤 거는 뭐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끌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뭐 그냥 처음 봤는데 끌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때는 서로 깊이 아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뭐 아는 사이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시간을 두고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술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참 별로였는데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끌렸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꽤 괜찮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선입견과는 달리 좋아지는 작품들도 있고요. 뭐 알고 보니까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작품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예술 작품도 사람이 만든 거라서 결국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 거거든요. 우리가 뭐 친구 사귀는 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친구를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듯이 예술 작품을 대하자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요, 네. 이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아는 척을 좀 네. 해야겠다. 좀 이런 과시의 동기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마 우리가 예술에 대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술을 가슴이 아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책 그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의 경우 총 40상의 예술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간혹 책을 읽는 팁을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뭐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끌리는 대로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순서대로 읽지 말고.
내 마음을 끌지 않는 작품을 억지로 이해하려거나 뭐 좋아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작품을 먼저 대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읽다 보면 작품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기도 하고요. 뭐 때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 감정을 토대로 자신만의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술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네, 작가들 대부분이 작품 자체로 말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그대로 느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뭐 무죄란 제목을 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 자체가 해답을 거부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 그리고는 뭐 마음 가시는 대로 그렇게 느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술은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품을 대하시는 개개인마다 예술에 대한 각자 사적인 감정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현대 예술이 더 특히 막 제목도 좀 불친절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런 것도 오히려 이렇게 네. 네, 개인적으로 느낌을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보통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술 작품 그래도 온전히 이해하려면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공부를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 작품을 먼저 대하고 그것과 친해지면 그때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때 그 배경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면 더 이제 쉽게 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그 배경을 먼저 알면 더 만만해지는 곡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네. 사실 클래식 음악은 듣다 보면 졸린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어렵죠. 특히 네. 바흐 이런 사람들 네. 가끔 네. 네.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네. 나를 발견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곡도 그런 곡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곡은 총 50분 분량의 피아노 음악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 중 하나로 꼽히는 곡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곡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작곡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바흐에게는 골드베르크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골드베르크는 카이저링크라는 백작에게 고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백작이 불면증을 앓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백작이 밤에 잠이 잘 안 오니까 골드베르크한테 밤마다 자신이 잠들 때까지 연주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책 읽어주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드베르크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클라비어라고 하는 피아노 이제 같은 건반 악기인데 네. 그걸 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는 불면증도 없는데 네. 얼마나 졸렸겠어요. 졸려 죽겠는데 건반을 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그 긴 시간 동안 칠 것도 마땅히 없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백작이 좀 빨리 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잠도 안 자고 골드베르크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곡을 골라서 쳐야 되고 아주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들으면 졸리는 게 좀 당연한 것일 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예. 하나는 바흐가 이제 제자의 이런 고충을 듣고 안타깝게 여기서 자진해서 이제 곡을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카이저링크 백작이 바흐에게 직접 이제 잠이 잘 오는 곡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의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후자가 더 사실에 가까운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입니다. 총 이제 30개의 베리에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변주곡은 이제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변형을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 주제를 30번을 변형을 한 거예요. 30개의 네. 변형. 참 똑똑한 시도예요, 사실. 왜냐면 우리도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으면 졸립잖아요. 근데 뭐 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바흐의 경우는 이제 조금씩 바꿔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잠에 드는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를 막 하면 졸린 대신에 이제 귀를 좀 껏 세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바흐는 이제 잠이 잘 올 수 있게 변주곡이라는 음악 형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바흐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곡은 다름 아닌 수면용으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곡 들으시면서 잠에 빠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저희가 노엘라 씨한테 들을 만한 추천 작품 좀 가지고 와달라 말씀드렸는데 아마 첫 곡이 이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제 들을 건데요.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이 됐다고 해요. 네, 예. 글렌 굴드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추석 특별기획 문화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바이올리스트이고 또 작가인 노엘라 씨가 근사한 작품들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예술이 뭔지 또 예술을 잘 즐기는 방법 뭐 또 바흐의 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탄생 비화 이런 얘기들 쭉 들어봤습니다. 그 바흐의 음악은 팬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아요.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 외에도 추천해 주실 곡이 있을까요? 네, 그 바흐의 곡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죠. 예. 바흐의 곡 중에 무반주 작품들이 있어요. 예.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해 작곡한 곡들인데요. 아무 반주 없이 현의 소리 하나에 의지해서 흘러가는 이제 그런 곡들이니만큼 자신의 내면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중에서 첼로 무반주 소나타 1번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해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작품이죠. 예. 혼자 계실 때 한번 조용히 불을 끄고 들어보시면 바흐가 전하는 소리 그리고 감상하시는 분 내면의 소리가 함께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추석 연휴잖아요. 네. 우리 노엘라 씨는 유학생을 오래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 때 되면 참 유학하다가 고향 생각 많이 나지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13년간 유학 생활을 했어요. 하셨구나. 네. 예. 중학교 3학년에 가서 박사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년 시절을 타지에서 보냈는데 미국에서의 추석은 추수감사절이죠. 예. 그때마다 이제 다들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저만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좀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 말고도 많은 유학생들이 그랬죠. 그래서 저는 집 떠난 유학생들이 명절 때 가장 외로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곤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한 한국 입양아를 만난 적이 있어요. 3살 때 입양이 돼서 미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대요. 근데 이제 지갑 속에 항상 자신의 한국 이름이 쓰여진 사진을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루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돌사진이었어요. 그리고는 한국 유학생들 만나면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도 한국 사람이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졌는데 어느 날 한 줌 정도의 흙이 담긴 조그만 병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 고향의 흙이래요.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받은 한국 땅이라고 그걸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늘 곁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3살 때 입양 오고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과 흙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휴, 무슨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네, 에피소드입니다. 그랬었어요. 그 친구분이 흙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면 그 노엘라 씨는 어떠셨어요? 어떤 것에 위안을 받으셨나요? 저는 사실 반대로요. 미국에 있을 때 하늘을 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늘. 네, 예. 하늘. 네, 그 한국과 이제 사실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한국 사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하늘, 뭐 해와 달, 별, 그 하늘은 미국에서 보는 하늘과 한국에서 보는 하늘이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하늘을 보면 내 나라와 이제 공유가 되는 그런 느낌을 봤어요. 그래서 맨날 하늘을 계속 쳐다봤었는데 여기 오니까 예, 그 버릇이 싹 사라졌죠. 이제 하늘을 잘 안 봅니다. 네, 뭐 좋은 사람들이 대신 했으니까요. 네, 땅을 보고 막 걸어요. 네.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러면서. 우리 그 역시 뭐 그래도 노엘라 씨는 이제 음악가로 유학을 하셨으니까요. 역시 네. 뭐 음악이 제일 큰 위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어떤 음악들이 힘을 내주게 했나요? 글쎄요, 저한테 음악은 그냥 제가 늘 연습하고 익혀야만 하는 그런 이제 과제와도 같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간 이유이기도
했고요. 네.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잊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그렇게 저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동시에 고뇌하게 하는 네, 그런 음악이었고, 하지만 한국 가요들 는 저로 하여금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음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 음악, 한국 가요들 중에 특별히 뭐 하나를 꼽기는 좀 어렵지만 그때 그때 이제 최신 가요들 보내달라고 해서 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외국 가면 오히려 가요나 네. 한국의 문화에 훨씬 더 관심이 맞아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팝송은 안 듣고 그렇죠. 네, 코리안 팝만. 이렇게 노엘라 씨처럼 공부 때문에 고국을 떠나 계셨던 분들도 지금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일을 하느라고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께 좋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만약에 가지 못해서 이제 외롭거나 고독한 그런 감정이 든다면요. 저는 그걸 부정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해서 잊으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감정이 조금은 머무르도록 두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데 외롭지 않은 척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해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제 감정을 약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 감정 자체를 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로우면 네가 지금 외롭구나 예, 라고 스스로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밝은 노래가 아닌 이제 일부러 슬픈 노래를 골라서 듣고요. 그럼 이제 마치 누군가가 저와 공감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러면 공감해주니까 그 이후로 또 외로움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강산희 씨 노래 중에요. 네. 라구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가사가 두만강 푸른 물에로 시작을 해요. 예. 아버지가 이제 고향이 생각나실 때마다 예. 소주를 막 드시면서, 나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사로 담은 건데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고향처럼 서글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예. 가사 중에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뭐 가봤으면 좋겠구나 하는 대목이 가슴에 절절히 와 닿습니다. 강산의 라구요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을 잊지 못해 네가 내 눈을 잠깐 바라볼 때 그때 넌 날 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런 널 보면 난 가슴이 뛰었어 I love you 페리카 넌 아마 모를까 지금 내 모든 건 네 모습을 향하는 걸 조금 더 너에게 잘해주고 싶어 이 아침을 못 잊게 만들고 싶어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추석 특별기획 문화플러스 오늘은 바이올리스트 겸 작가인 노엘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악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그림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석에 감상할 만한 명화가 있다면 어떤 작품은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즐거워야만 하는 즐겁진 않더라도 북적거려야 할 추석이지만 외로운 분들이 이제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향에 가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뭐 혼자여서 외로울 수도 있고 다 함께 있어도 그 안에서 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화가는 다름 아닌 샤갈입니다. 아, 샤갈, 마르크 네. 샤갈, 네. 그죠? 그 몽환적이라는 수식어 항상 따라다니는 맞습니다. 예. 어떤 화가인지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샤갈은 사실 굉장히 밝고 즐거운 그림을 그린 화가죠. 언뜻 외로움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샤갈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해서 그림에 늘 그 흔적을 남겨놓았던 사람입니다. 샤갈은 흔히 러시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은 1887년에 벨라루스의 비데프스크라는 유대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벨라루스는 그 얼마 전 리우 올림픽에서 손연재 선수와 라이벌로 3위 경쟁을 했던 리듬체조 선수 멜리티나 스타니우타 선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사실 이번 올림픽 후프 연기 때요, 네, 제 1집 앨범에 수록된 아니스데이라는 곡을 사용을 해서 저와도 인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샤갈은 그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이 참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비데프스크에서 영감이 담겨 있지 않은 작품은 한 점도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비데프스크는 샤갈의 그림에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샤갈의 고향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샤갈은 그 1922년 경에 러시아와의 이별을 고하고 파리에서 계속 살게 돼요. 네. 1910년에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파리에 처음 가게 됐는데 파리를 자신의 두 번째 비데프스크라고 부를 만큼 파리를 좋아했대요. 그 정도요. 네, 그래서 이름도 원래는 뭐 모이스 세갈 에서 프랑스식으로 마르크 샤갈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2차 대전 이후로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계속 외국에서 생활을 했던 샤갈은 언젠가는 꼭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 그리움은 그의 그림의 모티브가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샤갈은 자신의 그림 중에 비데프스크로부터의 영감이 담겨져 있지 않은 작품은 한 점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 위에서와 같은 그의 그림을 보시면 고향의 전통마을, 동물들, 그리고 유대인 전통적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지금 인터넷 되시는 분들은 그 샤갈의 도시 위에서 이런 거 검색해서 한번 그 느낌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오늘 특히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그림은 에펠탑의 신랑 신부라는 그림이라고요. 네. 예, 이 작품을 특별히 골라주신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에펠탑의 신랑 신부라는 그림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뭐 자세히 안 봐도 딱 보면 보이긴 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배경에 수탁이 보여요. 네. 네, 수호 천사이자 샤갈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왼쪽을 보시면 고향 마을 비데프스크의 전통 결혼식 장면이 보여요. 샤갈 자신의 결혼식일 수도 있습니다. 샤갈이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파리로 왔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결혼식 그 자체를 회상하는 장면처럼 보. 이기도 하고요.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전통 마을의 집들이 보이죠. 이런 어린 시절의 고향 마을이 그 샤갈의 그림에서 마치 꿈처럼 이제 환상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신랑 신부가 보이고 또 뒤에 그 신랑 신부 뒤로 보이시는 파란 탑은 바로 에펠탑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파리가 되겠고요. 네. 이곳에서 샤갈은 아내 벨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말씀 듣고 이 그림을 찾아보니까 진짜 네. 이게 고향을 그리는 그런 네. 그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샤갈 그림 생각하면 항상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떠다니고요. 네네, 또는 맞습니다. 달기나 또는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네. 아주 어떻게 보면 부조화스러운데 네. 나와 있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네. 그 사실 고향 외에도 샤갈의 그림에 종종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 바로 하늘을 붕붕 떠다니는 그런 남녀의 모습이죠. 네. 예, 여기서 보이는 남녀의 모습은 바로 샤갈 자신과 그가 평생 사랑했던 아내 벨라의 모습입니다. 예. 샤갈은 그녀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교수님 읽어주시겠어요? 남자. 그러죠. 그녀의 침묵은 나의 것이다. 그녀의 눈도 나의 것이다. 그녀는 마치 내 어린 시절과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녀는 나를 관통하고 있는 듯하다. 아무튼 첫눈에 벨라에게 반해버린 샤갈은 그녀가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혼을 했는데요. 벨라는 당시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고 샤갈은 아주 가난한 화가였기 때문에 벨라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네. 하지만 1915년 드디어 결혼에 성공을 하고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에 벨라와 함께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향과 벨라는 평생 동안 샤갈 그림의 영감이자 모티브가 됩니다. 그의 그림에는 행복과 아련함이 동시에 이제 꿈처럼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꿈과 환상적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샤갈을 초현실주의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예. 샤갈은 자신의 그림은 실제 자신의 추억이 바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초현실이 아닌 사실적인 그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네요. 그 지금 우리 노엘라 씨는 항상 이제 그림과 음악을 같이 네. 엮어주시는데요.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서 고향의 추억을 그린 샤갈의 그림을 보면 어떤 음악을 같이 들으면 좋을까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이라는 현악 6중주 곡인데요. 플로렌스는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말하죠. 예. 네, 제목만 보아서는 마치 피렌체를 회상하는 이탈리아 풍의 음악일 거란 생각이 들지만요. 실제 이 곡은 러시아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네. 이 곡은 그 차이콥스키가 피렌체에 머무는 동안 쓴 작품인데요. 아. 네. 이탈리아에서의 추억이라기보다는 사실 이탈리아에서 떠오른 고향에 대한 추억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고향이 그리웠는지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적 정서가 이제 마지막 악장에 가서 극대화가 됩니다. 이 곡에서는 우리가 그 샤갈의 그림에서 느꼈던 것처럼 춤추고 행복한 느낌 그런 것과 동시에 묘한 우울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차이콥스키는 평생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중성이 바로 이 곡이 주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샤갈이 그 비데프스크로부터의 영감이 담겨져 있지 않은 작품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차이콥스키도 자신의 곡에 대해 내 작품의 러시아적 요소들은 시골에서 자라며 접했던 러시아 전통음악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특징들이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 사악장 참 듣고 싶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을 일부 들으실 건데요. 보로댕 퀄텟이 연주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현악 6중주이기 때문에 보로댕 퀄텟은 바이올린 두 개,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올라 하나와 첼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로댕 퀄텟과 탈라얀의 비올라 그리고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 네,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런지 유럽의 느낌보다는 이 러시아적인 느낌이 훨씬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의 정서가 느껴지셨나요? 예, 예. 사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전통 음악적 요소들을 곡에 포함시켰지만 민족주의 음악은 아니었어요. 유럽과 러시아의 음악을 적절히 이제 배합시켰다고 할까요? 그래서 유럽에서 활동한 샤갈의 그림과 더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는 12살에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법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공부를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4살에 혼자 유학을 갔는데 사실 12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죠. 그렇죠. 네. 네. 가족과 고향이 정말 그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동성애자였어요. 네. 네, 당시 동성애자는 처형의 대상이 되었을 만큼 금기시되었던 시대인데요. 이때 동성애자라는 것은 그에게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을 테고요. 그래서인지 그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사랑은 당연히 할 수 없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더욱 고향이 그리웠을 것 같아요. 그의 곡 중에 그리운 고향의 추억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포근하고 따뜻한 그러면서 동시에 애잔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이 곡 하실 만한 곡인데요. 그리운 고향의 추억 중 세 번째 곡 멜로디라는 곡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차이콥스키 음악과 또 샤갈의 그림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엘라 씨께서 이 샤갈 그림을 배경으로 함께 연주하시는 레퍼토리가 네.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제 곡 중에 눈부신 날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상당히 밝은 곡인데요.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 가슴이 좀 아련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영화음악 감독 김준성 작곡가가 작곡한 곡인데요. 샤갈의 화풍과 잘 어울려서 제가 샤갈의 그림과 연결해서 종종 연주하는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이제 들려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려고 하는데요. 가기 전에 샤갈이 남긴 말 하나 전달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샤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삶과 예술에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이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랑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 사랑의 색. 좋습니다. 네. 저희가 추석 연휴에는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특별한 경험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이번에 준비했는데 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엘라 씨의 눈부신 날에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노엘라 씨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오늘의 화두. KBS 해피 FM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